지난 에피소드에 우리가 차일드 스펙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죠. 이번 에피소드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는 풀 서스펜션 19장입니다. 9장의 풀 서스펜션에 이 파일들을 열어놓고 진행할 거예요. 파일 내용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추가해놓은 주석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시스템 이번에는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캐시, 이렇게 슈퍼바이저가 스타트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해서 아규먼트로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와, 그리고 두 번째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레이트지라고 하는 아톰에 대응하는 키 밸류 값이 조져 있습니다. 원포 원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조져 있죠. 어쨌거나 두 개의 아규먼트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LT가 두 개예요. LT가 두 개인 슈퍼바이저 닷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슈퍼바이저 모듈의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 겁니다. 그죠?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차일드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차일드 스펙. 그래서 일단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투두 시스템에서 슈퍼바이저 해서 이렇게 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게 동작하고 있게 되면 뭐가 리턴 되죠? 리턴 되는 것은 슈퍼바이저 프로세스, 슈퍼바이저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리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럼 슈퍼바이저 프로세스를 왜 만드느냐 하는 거죠. 슈퍼바이저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거 슈퍼바이저 프로세스, 바이저 프로세스 is to 뭐 하는 거죠? manage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라이프 사이클들을 over any 모듈입니다. 모듈. 그러니까 어떤 모듈들이든 간에 다른 모듈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슈퍼바이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모듈,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라는 모듈과 데이터베이스라는 모듈과 캐시라고 하는 모듈, 이세 모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슈퍼바이저는 바이저는 can restart a crashed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이 데이터베이스 모듈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가 크래시하게 되면은 걔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슈퍼바이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폴트 토러런스를 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is for Fault tolerance.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뭔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그렇다면은 이 슈퍼바이저가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크래시했다. 그렇다면 얘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크래시한 어떤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needs data to start any process from start.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가 무엇이냐니까, 이 데이터가 바로 child 스펙입니다. This data is child spec. 이거 child spec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필요로 하는 살려야 되는, 크래시됐을 때 되살려야 되는 모듈에게 필요한 것이 child spec이고, 그리고 and child spec은 아규먼트가 parity가 1이에요. parity가 1. 아규먼트를 하나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is auto generated by genServer. 그 genServer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genServer를 use genServer 하게 되면은 child spec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 캐시 3개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얘가 하는 게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레지스트리 레지스터를 해서 어떤 새로운 이름 전화번호부를 만들었잖아요. 그 전화번호부에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와 PID와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서로 매칭시켜 놓은 전화번호부 같은 역할하는 것이 레지스트리가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것을 그냥 하나의 모듈로 만든 겁니다. 모듈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전에는 뭐였나요? 이전에는 마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죠. 이번에는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레지스트리 프로세스를 하나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네임 부분과 그 비아투플을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아투플은 지금 여기서 쓰진 않아요. 나중에 여기 있는 것을 불러서 다른 모듈에서 가져다 쓸 거예요. 다른 모듈에서 가져다 쓸 건데 여기다 지금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빼세요. 이 부분을 빼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럼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은 만약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이 모듈이 그죠? 여기서 뭔가 PID를 하나 리턴하겠죠. return a PID 하는데 이 PID가 크래시하게 되면은 다시 슈퍼바이저가 누구예요? 얘가 슈퍼바이저잖아요. 얘가 얘를 다시 되살려야 되겠죠? 되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이거란 말이에요. 차일드 스펙이죠? 차일드 스펙은 argument parity가 하나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는 좀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다른 차일드 스펙부터 볼게요. 다른 두 번째 게 데이터베이스 차일드 스펙이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쭉 밑에 여기 보면 차일드 스펙이라는 부분이 있죠. 차일드 스펙은 이런 모양입니다. 맵이에요. 맵을 해서 이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아이디 이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투두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죠. locally registered name입니다. 얘는 locally registered name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항상 어떤 새로운 만약에 이걸 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진 뭐예요?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PID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PID는 달라진다지만은 ID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듈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이 ID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를 붙인 겁니다. 두 번째 스타트 부분의 옵션은 뭐예요? 스타트는 슈퍼바이저가 이 모듈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 모듈 이름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스타트 링크라고 하는 펑션 이거죠. 얘를 호출하고 아규먼트로서 이걸 전달하란 말이에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를 전달하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 차일드 스펙입니다. 그리고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타입은 슈퍼바이저라고 돼 있어요. 이 슈퍼바이저가 오늘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모듈은 단순한 모듈이 아니라 슈퍼바이저로서 역할하는 모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얘도 슈퍼바이저잖아요. 얘도 투두 시스템이 슈퍼바이저죠. 다른 슈퍼바이저는 뭐예요? 다른 모듈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얘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얘도 다른 모듈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모듈들이 누구예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워커들입니다. 얘네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워커도 누군가에서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된다고 한다면은 얘도 뭐가 있어야 되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얘가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할 거니까 얘가 얘의 라이프 사이클 그 다운 크래시된 어떤 워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차일드 스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일드 스펙을 보니까 여기 없단 말이에요. 차일드 스펙이라고는 없어요. 그럼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거는 젠 서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젠 서버를 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차일드 스펙을 만들어내요. 그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차일드 스펙이 모양이 어떤 것인지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캐시 역시도 투두 캐시도 젠 서버를 이용하고 있죠. 젠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얘도 투두 캐시 역시도 시스템에서 관리,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잖아요. 만약에 투두 캐시 이 모듈이 크래시하게 되면은 얘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시작을 해야 되는 내용이
차일드 스펙이 필요하고 그 차일드 스펙은 젠 서버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었죠.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이거예요. 만약에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말이죠. 차일드 스펙, 아규먼트, 그러니까 LT는 항상 하나예요. 하나의 LT가 차일드 스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맵입니다. 맵이고 맵의 필드가 ID, to-do cache,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방법, to-do cache 모듈의 start link에 아규먼트로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규먼트 뭔가를 전달하죠. 근데 전달받아서 얘는 아무데도 안 쓸 거예요. 아무데도 안 쓰지만은 start link는 일단 차일드 스펙에 이렇게 차일드 스펙이 스타트 링크를 하든 스타트를 하든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규먼트를 기본적으로 전달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규먼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널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이 없겠죠. 어쨌거나 전달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패턴 매칭이 되어서 얘를 호출할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는 패턴 매칭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턴이 다르게 되면 얘가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밑에 언더바를 하나 꺼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차일드 스펙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의 차일드 스펙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니까 이거는 지금 to-do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그 차일드 스펙은 그냥 누가 그러니까 차일드 스펙을 쓰는 방 만들어 작성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이렇게 차일드 스펙은 무엇이다고 손으로 써주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젠 서버를 이용하게 되면 젠 서버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죠? 세 번째는 지금처럼 이미 있는 차일드 스펙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이것만 바꿔서 쓰겠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차일드 스펙 해서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차일드 스펙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ID와 스타트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ID는 뭐예요? 이 모듈은 ID를 이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스타트는 뭐예요? 마찬가지 스타트도 이 시작하는 부분을 이걸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To do process registry. 나머지는 supervise 그러니까 registry라고 하는 모듈. 이 모듈에 있는 child spec을 그냥 그대로 쓰겠다 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child spec은 기본적으로 supervisor가 다른 프로세스들을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프로세스들이죠. 관리되는 모듈들은 각자 자기가 어떤 모듈인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자기 이름은 무엇인지 이걸 적어놓는 것을 차일드 스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슈퍼바이저가 직접 동작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오른쪽에 제가 미리 한번 돌려봤어요. 그 to-do process registry, child spec 아규먼트 LT를 하나 줬어요. 쓰진 않지만 차일드 스펙이 LT를 필요로 하니까 아무거나 던져 넣어주면 돼요. 이를 주든 뭐 다른 글자를 주피터나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의 차일드 스펙은 이렇다. ID는 이러하고 스타트는 이렇게 하고 타입은 슈퍼바이저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타입은 슈퍼바이저다. 그러니까 to-do process registry는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 다른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고 그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도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다른 프로세스들. 그죠? 여기서 다른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워크죠. 데이터베이스 워크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 하나가 크래시했을 때 다시 되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타입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워크입니다. 워크. 투도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지금 보시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워크란 말이에요. 투도 캐시는 어떻게 되나요? 투도 캐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슈퍼바이저다 어쩌다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투도 캐시는 그 자체로 이렇게 젠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젠 서버를 쓰고 있으면 젠 서버가 디폴트로 여기 필요한 스펙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역할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o-do cache child spec에서 지금 1이라고 한 숫자를 줬는데 아무것도 없이 LT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child spec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걸 불러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숫자 1이 되든 2가 되든 뭐 10이 되든 뭐가 되는 간에 임의의 LT를 아규먼트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L가 터지죠. 이해되시죠? 자, todo serve도 마찬가지입니다. todo serve 역시도 여기 있죠? 이 todo serve 역시도 젠서브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차일드 스펙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 것은 요것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요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복사가 안 됐군요.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게 되나요? 요 부분 to-do server가 들어가게 되겠죠. 서버 들어가고 여기도 to-do server가 들어가고 타입은 worker죠. 타입은 worker. 이렇게 돼요. 그리고 캐시는 얘는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타입이 슈퍼바이저가 됩니다. 타입은 슈퍼바이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와 그리고 차일드 스펙이 사용되는 메커니즘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엘릭스예요. 엘릭스에서 상당히 매뉴얼입니다. 슈퍼바이저 부분 들어오시면은 슈퍼바이저 있죠. 모듈의 슈퍼바이저 들어오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설명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짤막 중요한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2, 3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예제로 스택이라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그냥 리스트를 피퍼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어떤 말 그대로 스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링크에서 이렇게 젠서버에서 돌아가죠. 그리고 핸들 콜 캐스트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인터페이스 펑션은 지금 안 보이네요. 인터페이스 펑션을 해서 뭐 푸시나 캐시나 해서 스택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간단한 초간단한 어떤 팝과 푸시 넣고 빼고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말 그대로 스택입니다. 스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듈이에요. 이 모듈은 그냥 모듈이죠. 젠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젠서버를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슈퍼바이저가 이 스택을 불러서 쓸 때는 별도의 차일드 스택은 기술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니까 젠서버 자체가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얘를 불러서 쓰려면은 요런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보통 리스트예요. 리스트 안에 자기가 슈퍼바이저가 관리할 각각의 차일드들을 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칠드런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칠드런 얘가 들어가게 되죠.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 중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저가 얘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카운트 칠드런 그 PID는 누구 어떤 PID가 들어가야 되나요? 스택 모듈의 PID가 되나요? 아니죠. 슈퍼바이저 프로세스의 PID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슈퍼바이저 카운트 칠드런 하면은 PID가 쭉쭉 떠요. 그죠? 그래서 뭐 한 명, 워크 한 명. 워크 한 명을 관리하고 있다. 얘가 워크란 말이에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칠드런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맵의 형식으로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맵을 그래서 뭐 젠서버 콜, 캐스트 콜 이렇게 해서 넣고 빼고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요 형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id 스타트 id 있고 스타트 해서 스타트 키에서 이렇게 또 투펄이 들어가 있죠. 이런 형식의 맵입니다. 이게 어떤 슈퍼바이저가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규먼트의 칠드런의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복잡하니까 이걸 좀 단순하게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 엘릭스 엔진이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엘릭스 엔진이 이 스택이랑 글자 하나만 보고도 뭘 만들어내냐니까 위에 있는
요걸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코드를 보시면은 시스템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To do process registry만 들어가 있고 To do database 되어 있고 To do cache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엘릭스나 여기 우리 엔진이죠. 엘릭스 엔진에서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이러한 세 개의 맵을 만들어냅니다. 그 점도 참조를 해야 돼요. 자, 그 부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적혔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슈퍼바이즈의 이제 차일드 스펙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슈퍼바이저, 차일드 스펙, 스택, 헬로, ID, 맵 스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고 셧다운 이렇게 되어 있는 수도 있는데 그 슈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차일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칠드런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이전에 봤던, 위에서 봤던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냥 칠드런 스택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children을 복잡하게 supervised child spec이라는 이런 펑션에다가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로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이 stack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을 가지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스택 모듈로 가지고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프로세스 이름을 MyStack이라고 붙였고 만약에 두 번째로 만들게 되면은 MyStack2로 하고 세 번째로 만들게 되면 아이디를 MyStack3로 하고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헬로. 헬로 얘는 스택 이것을 스택 모듈을 시작할 때 초기 값으로 전달되어야 될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초기 값. 첫 스타트 그래 스타트 링크 펑션을 호출할 때 전달할 값입니다. 만약 그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도 적어놔야겠죠. 스택 뒤에. 그죠? 지금 여기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적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다르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게 요 구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그림을 이게 왜 나타났나요? 헐. 예, 사라졌습니다. 자, 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은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에서 요런 차일드 스펙에서 요렇게 조져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 워크 스펙에서 요런 디폴트 워크 스펙이 주어지고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그냥 그대로 붙여놓을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고 ID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죠? 지금 데이터베이스 모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듈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별도의 아이디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개의 경우 하나의 모듈로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뭘 어떻게 하나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로부터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시작할 때 전달할 초기 값이라는 거죠. 이 초기 값이 어디로 전달돼서 가나요?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스타트 링크 여기로 전달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스타트 링크를 전달받아서 DB 폴더 이게 초기 값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지 DB 폴더 어디다가 파일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규정이 되고 그다음에 워크 아이디를 받아요. 워크 아이디를 받아야지 이 내부적으로 비아 투플 이전에 공부했던 비아 투플이죠. 비아 투플을 이용해서 각각의 여기 뭐예요? 젠 서버와 여기 있는 get이라든가 store라든가 이런 인터페이스 펑션이 서로 만들어지는 각각의 젠 서버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세 개를 만들었다. To do database worker를 셋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셋이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고 각각 다른 이름은 이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store를 호출하거나 get을 호출할 때는 제각기 다른 셋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젠 서버 서버 프로세스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일드 스펙 해석 부분 이 부분 있고, 그리고 얘를 시작을 할 때 스타트 링크에서 보시면은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는 우리 어디서 봤나요? 시스템에서 봤잖아요. 시스템의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슈퍼바이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여기서 만들어진 슈퍼바이저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모듈이 투두 베이스고, 투두 데이터베이스고,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 역시도 슈퍼바이저로서 자기들의 칠드런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게 되죠. 그죠? 원 포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워크가 크래시하게 되면은 그 워크만 다시 되살리란 말입니다. 그게 원 포 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칠드런은 어떻게 구성을 했나요? 칠드런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남 원 풀 사이즈가 3이죠.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해서 워크 스펙 여기 있죠. 이 워크 스펙을 돌려서 여기서 칠드런 여기서 리턴하는 것은 뭘 리턴하죠? 차일드 스펙을 리턴하잖아요. 그죠? 이 차일드 스펙이 쭈루룸 얘기 들어가죠. 칠드런.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는 차일드 스펙을 보고 각각의 칠드런들을 만들고 혹은 만들어진 그 칠드런이 크래시하게 되면 다시 되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스템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했었나요? 이거 각각이 차일드 스펙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차일드 스펙인지 말씀드렸었죠? 그냥 딸랑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만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다고 했나요? 사실은 이 하나의 단어가 딸랑 하나가 있지만은 이 하나의 단어가 위로 쭉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바뀌게 되고 도출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차일드 스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스템에 있는 요 하나의 단어, 이 단어, 그러니까 모듈 이름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듈 이름이 사실은 차일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